형용 대명사니까 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야. 명사는 뭐예요? 이름이야. 형용사는 뭐예요? 모양이야. 아, 모양은 교인스럽지. 이름은 집사지. 이게 막혀 팍 갖고 돌아다니는 거야. 근데 서는 그런 거죠. 역격 중성 단수니까 남녀 노소가 다 선의 지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. 그럼 내가 선의 지배받으면 내 행동거지를 하나님이 지배를 해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? 니콘 다 쓰는. 친절 속에 존재하는 힘을 대는 거예요. 그 사람 언어 구사력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. 믿는 자는 능치 못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이 다 저에게 가. 에? 저주성이 아니라 하나님 왜 저런데요? 내 마음 아시잖아요. 저기가 저래요. 그건 고쳐버려 하나님이. 에? 왜? 밤새 아파 죽었는데 안 고칠 수가 없거든. 그대로 자는 거야. 안 고쳐졌어. 여러분 낮에 안 고쳐지는 사람은 밤에 잔업해. 하나님이 오셔서 잔업. 야 잔업한다. 너 잠자지 마. 에? 너 뭔 생각이 그렇게 많아?